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아니, 벌써부터 지금 표정이 나 장난 아닌데 제가 오니까 나 표정이 밝아지고 스태프들이 네? 에이스가 왔다는 거죠, 에이스가 여기요? 제가 또 1등이죠? 네? 저는 항상 1등으로 봅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빵 먹었어요. 그동안 우리 축구 네? 3연패? 4연패? 3연패. 네, 3연패 했는데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보는데 막 제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못해. 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아니, 어저께 방송에는 초등학생한테도 졌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호동이 형이나 형돈이 형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양상국 씨가 여기 도대체 왜 남아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중간에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양상국 씨의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왔습니다. 어, 진짜? 네. 양상국은 뭐야? 아유, 겁쟁이가 아닌데 뭐 이런 걸 끼고 오셨어요? 아유, 겁쟁이가 아닌데 뭐 이런 걸 끼고 오셨어요? 아유, 혹시라도 손이 땀을 지킬 수 있을까봐. 아, 손 중에서 좀 나르시는구나. 아, 입구에서 땀 지킬 일이 뭐가 있겠어. 그쵸. 너 메이크업 안 했어?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메이크업을 안 하면 어떻게 족구할 때? 족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제가 예체능 선배로서 제가 1년을 넘게 예체능을 했는데 예체능은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야. 땀으로 이게 다 지워진다고요, 메이크업이. 땀 안 흘리게 오늘 족구하자. 아, 권영씨는 전용분실한테 그래도 일이 너무 못한다고 한 건 없다고 그러는데. 박모 연예인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이건 뭐 말해줘요. 박명수 씨인가요? 아니, 이거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아... 야, 그 정도로 족구할 거면 그냥 집어쳐라! 형돈이요? 네. 형돈이 족구요? 네. 보셨잖아. 족구 아니잖아. 족구 아니잖아. 잘하는 것만 편집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형돈이 형 정도면 이렇게 중하 정도 이렇게 깔고 사실 호동이 형이 문제 아니야? 호동이 형은 워낙에 문제라서 우리가 뭐 굳이 호동이 형을 언급할 이유는 없을 거야. 테니스계에서 소문났더만. 그러니까 우리 4대4로 안 해. 2대2로 해 원래. 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테니스 팬이 아닌데 왜 두 분이서 같이 오신 거예요? 어, 테니스 팬이라고. 야, 개인적으로 저기 우리 저기 이영택 이렇게 볼까 봐. 이영택 선수 네. 원래 알아요? 아니, 저는 TV에서만. 아, 아. 네. 원래 아. 테니스계에서 족신으로 알려져 있지. 아, 그래요? 응.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공 갖고 원래 잘하죠. 예. 테니스 우리가 아, 테니스 웜업을 테니스 공으로 족구를 해요. 아. 테니스 공으로 족구를 해요. 우리는 4명 네 명 안 하고 3명. 오, 3명이면 아. 더 테니스 코트가 족구장보다 더 넓죠, 그게. 생각 소모가 되게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내가 볼 때는 1대 1로 족구 시합을 하면 이영택 선수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그건 아니야. 유일하게 이길 만한 사람이 나. 아, 다리 빠르니까 소문 못 들었어요. 나 그냥 항상 이러고 다녀요 요즘. 항상 쉴 때 너희들 아, 조화를 되게 좋으시다. 이 자세. 어? 아! 오! 오, 형이 웬일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홀 분야. 아! 와,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원래 공을 족구에 관심이 있어요? 원래? 91년도에 우리 저기 동아리 지금 서클 옛날에 그 동아리 대성리로 MT를 갔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족구했던 기억이 나요. 대성 그 대성이 강변 옆에서
그 이후로 계속 족구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처음이야. 21년도에 방송 데뷔한 거 아니야? 저는 뭐 군대도 면제입니다. 군대도 면제입니다. 족구를 접할 곳이 없어요. 그럼요. 아니 진짜 족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족구 행사는 내가 제일 많이 진행했을 거야. 아, 네. 족구 행사 진행. 족구 행사 진행. 행사 진행. 내가 이거 먹은 게 아니야. 간단하게 우리 족구 구력 한번 얘기해보죠. 그냥 동네에서 족신이라고 부릅니다. 족신? 족신? 야, 정말 하나 더. 그 다음에 형님. 방금 보면 지금 뭐야 이게 뭐야? 한번 이거 무효기술 족구 테스트 1대1 아 이거 3단계가 되는 대결이고 이제 시합하는 거네. 우리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데 오늘은 합격자가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을 보고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전문가분들 오디션은 좋거든요. 네. 굉장히 황당하지만 조금 네. 오디션 굉장히 황당하지만 좋은데 앞으로 이 방송 나가도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네. 남아있는 인생에서 족구는 좀 할 수 있게 지금 방송 어디 가서 족구도 못 아니 족구장 있으면 지나쳐서 가야 돼요 지금 족구장 막 피해 다니고 우리 오늘 출연자들 다 되게 신경 쓰고 왔을 거야 형 그게 아니라 우리 예체능 예전에 예체능 편에 나왔던 분들이잖아 일부는 근데 정말 안 나왔던 분들은 저 코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작아져요 정말 떨릴 수밖에 없다 더 작아져 엄마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정원이 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저씨. 이따 봐. 너 나랑 머리 빠방 밀기 한번 할래? 머리 빠방 밀기 한번 할래? 아빠! 타이즈 입고 족구 할래요, 형? 진팀이? 이거 벗어도 돼, 난. 상관없어. 아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아! 바로. 아! 몇 번을 찍으세요 지금 아주 신나셨네 아주 아 지금 정원이 형을 이걸 했어요 오늘의 벌칙 수행자 예 네. 형돌아 나오세요 귀여우시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아 봐봐. 여시세요. 아우 무거워. 저만 형 사랑이었어 그래도. 저 우리 약속은 우리 약속은 제가 약속 얘기 아니었어요. 예. 네.
팬티를 벗어야지. 아, 난 상관없어. 이거 벗고 갔다 오세요. 아, 아, 마이크 안 되겠다. 형돌아, 형돌아, 아,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번에. 아, 아, 너무한다. 자자자, 미안해, 미안해. 나 미안해, 미안해. 아이, 아, 미치겠다.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 이 표정. 아니 중요한 거, 이 의상을 안전 소속 입었을 때 반응이 뜨거웠을 텐데. 예. 이거 형님 전화 한번 하실래요? 형님 전화 한번 하실래요? 콜! 괜찮다, 여보. 콜! 자신 없어요. 오케이, 네. 저는 자신 콜.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일단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여러 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입구에 낯선 분들이 지금 이 경기장 주변을 지금 계속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제2의 차나을들을 뽑는다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족구 공개 오디션이 이제 펼쳐지는 날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다가는 우리 동네 예체능 선수 전원이 다 물갈이가 될 수 있다. 물갈이 아니고 싹갈이 할 정도로 싹 다 뭐. 싹갈이 할 정도로 싹 다 뭐. 예. 싹갈이. 싹갈이 참. 싹갈이. 싹갈이 너무 심한데? 싹갈이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 본개편 해야 되겠네. 야, 방송이 다 됐다. 본개편 한다. 우와. 야, 이제 4월 타고 오거든. 그냥. 네. 일단 어떤 선수들이 와 있을지 추측을 한번 해 봅시다. 우선 형돈이에게 그 저희를 굉장히 그 강력하게 디스했던 권영이요. 권영이 와야죠. 네. 네, 권영이 와야죠.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2002년 영웅 이율룡 선수도 한번 결혼을 하셨거든요. 안전 네. 선수가. 야, 여기 걔는 뭐 오나 안 오나 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율룡 선수 별명이 꾀래곤. 꾀래곤. 한 분도 된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배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 이율룡 선수가 그래도 그 저 어시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걔가 뭐 저보고 올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올렸는데 든 거지? 걔가 나보고 올렸겠어요? 누가 하나 받아라. 그래, 누가 하나 받아라. 급하니까. 급하니까 일단. 아니 뭐 전혀 사인 같은 거 없었죠? 없었어. 그냥 공중에 찼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 2002년 23명 중에 날로 먹은 첫 번째 1인자예요. 왜 날로 먹었다고? 한 거 없이 먹었어요. 아, 이제 만나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도전자! 나오세요!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나오세요! 뭐야! 아, 지훈이 형! 나의 파트너! 형, 테니스 끝난 지금! 유단자! 서! 유단자! 서! 하하하하! 상승세! 조! 거기에서! 아, 뭐야! 아, 지훈이 형! 나의 파트너! 형, 테니스 끝난 지금! 파트너! 나의 파트너! 형, 테니스 끝났어! 형, 테니스 끝났어! 왜 왔어? 안녕하세요. 아이, 테니스, 자, 일단, 테니스는 예. 또 테니스. 저 혹시 그게 소문으로만 듣던 전 세계 세 개밖에 없다는 가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이거랑 무시하는 행동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재훈 선수가 테니스 팬에서 테니스의 강자로 활동한 건 인정. 네. 근데 이재훈 선수가 운동신경이 좋다는 것도 인정. 그렇지만 족구를 잘한다고 우리가 보장을 못 하는데요. 일단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양상국 씨의 파트너이자 네? 테니스 구 유단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족구의 유단자 이재훈입니다. 예. 근데 족구를 하는데 왜 테니스 가방을 들고 지금 나타났냐는 거죠? 이 가방은 저기 물론 테니스 가방이긴 한데 이 가방의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이 테니스 가방이에요? 넣어왔는데. 네. 아 물론 테니스 가방인데 그 이 안엔 여러 가지 이제 예.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아저씨 이거 그래서 얼마요? 가방까지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방까지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운동신경 좋아요. 좋지. 빠르고.
근두질매하고 이재훈 씨 네. 단도직입적으로 족구 잘합니까? 잘합니까? 혹시 그런 거 아시죠? 땅 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넘어차기? 이런 아주 좀 고난이 기술을 아무도 사용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 돼요 그게? 넘어차기를 한다고요? 저는 그냥 단 하루 만에 성공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하나 단 하루 만에 성공한 거예요. 진짜로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트 냈다 치고 재훈아. 자기가 하면 더 힘들어. 그래 이거 좋잖아. 이렇게 봐.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 나가십니다. 아, 테니스 가족이 다 나오네. 한국 테니스의 자존심 이형택 선수가 마침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형택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형택은 세계 4위인 페레로를 제치고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한국 테니스 100년사의 최대 쾌거로 평가됩니다. 아니 테니스를 다시 해 그냥. 야, 입 쫓고 왔다. 야. 아니 테니스를 다시 해. 아 형 왜 왔어요 여기 또. 야 저는 손기술. 라켓을 왜 들고 와 여기. 아주 지금 이제 전직 테니스 지도자에서 이제 족구의 어떤 멤버가 되기 위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 테니스 팀을 맡았던 이형택입니다. 예. 예. 근데 이형택 선수가 족구를 잘할 리는 없고 선수로 뽑아달라는 공기 오디션에 참여했다는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아 우선은 뭐 테니스 선수 하기 전에 축구 선수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양 파시네. 축구를 했으면 오늘날 안정한 선수는 없었겠네요. 겹쳤지. 아, 포지션은 뭐 저는 약간 이제 좀 미드필더 쪽으로 제가 해야 되겠죠. 예. 아 그럼 박지성이 없었다? 내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축구했다면 박지성은 없었다? 내가 윤정환 선수 다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어. 그럼 안정 선수랑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처음. 서로 불편한 사이네요. 엄청 선박하지. 아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같은 대학교 다녔더라고요. 아, 전혀 모르는 사이네요. 멀다. 전혀 모르는 사이네. 나이도 좀 비슷하고. 고등학교 친구랑 같은 대학교. 얘기해봐. 걔 누군데 걔가? 조던인이라고 아주 대학. 아 걔가 되게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아니 너무 솔직했어.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하지 안다고 그러냐? 아니 예능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 진짜 근데 그 친구도 내가 자주 보진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잘 안 봤는데. 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축구 선수가 된 안정환 선수도 지금 축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축구를 이제 못 했는데 족구는 한 20년 경력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테니스 공으로 이제 족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테니스장에서 좀 더 큰 구장에서 이제 좀 족구를 했는데 먼저 입 족구를 하는구나. 멘트가. 아니 테니스 공으로 한다는 게 진짜 궁금합니다. 네. 테니스 공으로. 네. 한번 그 컨트롤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넘어왔다. 요거는 이제 헤딩으로. 요거는 이제 헤딩으로. 형 한번 때려봐요. 저걸로. 공격 한번 해봐. 공격. 위에 뛰어나고 내가 만들어 놓고 할게요. 내가 만들어 놓고 할게요. 그렇지. 올려가지고. 너 잘하잖아 진짜. 확실히 운동선수긴 하네. 아무래도. 댄스 끝난 다음에 초코피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뭐 이제 뭐 안정환 선수는 이제 축구계 이제 레전드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함을 좀. 바로 지금 그럼 이형태 선수로 안정환 선수 1대1 족구에서 자신 있습니까? 1대1 족구에서 자신 있습니까? 아 자신 있죠. 안정환 선수는 이형태 선수와. 그래, 지면 아니야. 지면 어때? 잠깐만요. 형이 어디가? 이형태 선수랑 축구의 레전드 안정환 선수 이길 자신 있다는 겁니까? 네. 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발도 아니고. 이거 뭐 정신적, 육체적 도발입니다. 아, 이거 약간 좀 무책임한 멘트일 수 있어. 안정환 선수는 강박 좋은 테니스계 레전드 이형태 선수와 1대1 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네. 진 사람이 타이즈 입기. 자, 승리하지 못하면 이 타이즈를 입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 경우에. 타이틀은 있어야지. 네,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부욕, 계기. 자, 빨리 합시다. 안정 선수, 이영 선수하고 대결해서 지면은 저 타이틀 있겠습니까? 네. 와! 야, 레전드다, 레전드인데. 레전드, 이영 선수. 경기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까? 기권입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기면 영광 지면은 저 타이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예! 있겠습니다. 예! 되게 간지러워요. 토스 왔고요. 이형택 구석으로 올려놓고 쫓아오죠. 토스 좀 높이 높이 높이. 아 좋아 지금. 이형택 기회가 왔어요. 인정만 뛰어서 인정만 뛰어서 좀 무리로 왜 잡았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역시 안 살렸어요. 와 형 발로 테니스 하는 것 같아요. 장난쳤다 탈 뻔했네.